덕행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덕행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대한테 덕되게 행하는 걸 실천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건 근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 업이 소멸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덕행을 실천할 때다. 요거예요. 요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리키 주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후천 시대는 덕행을 실천할 때다. 요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덕행이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우리가 덕행이 실천이 되는 거? 상대한테 덕행을 하게 되면 내 업이 소멸돼요. 근데 언젠가는 상대에게 덕행을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을 할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질량이 안 되는 덕행 실천은 덕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질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만일에 무식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한테 돌한개 들어주는 것도 덕행이 돼요. 지식인이 돌 들어준다고 덕행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질량이 달라. 저 조금 무식한 사람이 돈을 좀 위로 벌었으니까 쌀을 좀 갖다 주니까 덕행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지식인이 쌀 갖다 줬다고 덕행이 되냐? 수억만 가마니를 갖다 줘도 덕행이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은 한 대빵만 갖다 줘도 내가 덕행이 됐는데, 지식인은 말이죠. 수억만 가마니를 갖다가 줬는데 덕행이 되냐? 안 돼요. 지식인 덕행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요러니까 희한해지죠, 이게. 그래도 양이 그만큼 많으면 덕행이 조금 안 되겠습니까? 지식인은 물질로 덕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태산만큼 해도 지식인의 덕행에 아주 발밑에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인은 질량 덕행을 해야 돼. 적인 덕행을 해야 된다. 무엇을? 사람을 가르침을 줄수 있는 이 덕행을 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의 덕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식할 때는 일반 지식을 가르쳐도 그게 가르치는 게 돼요. 승생들이 됐을 때는 우리가 때가 이제 전부 다뭐 이렇게 그 한글도 배워야 되고 이제부터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럴 때는 그것만 배워줘도 덕행이 됐는데 오늘날은 아주 질량의 지식인들이 이제 이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학을 가르치기 갖고 네가 덕행이 안 돼요. 이거는 질이 낮은 승생들이 하는 덕행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지식인들은 멘토가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멘토. 멘토는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덕행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사람마다 질량이 틀린 거죠. 그러면 내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반인의 내가 승생들의 질량이 아니고, 한 단, 이, 그 위에, 한 단, 두 단은 올라간 그 위에, 이 질량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왜 과장 있고, 차장 있고, 무슨 뭐, 큰 회사 과장 있고, 큰 회사 차장 있고, 뭐, 부장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 해야 되는 덕행이 너희들이 할 질량이 틀리고, 부장이 해야 될 너희 질량이라는 게 틀려요, 이게. 과장이 할 일을 수십만 배를 해도, 나는, 니는 덕행의 질량을 한게 없어, 부장은. 부장은 부장이 할 일을 해야, 이거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해도 질량이 그게 덕행이 된다, 이 말이죠. 부장은 부장 일을 해야 니 일을 한게 되는 거지.
과장 일을 갖다가 네가 해놔놓고 뭐 이거는 좀 많이 했다고 네거 그거는 과장 거지 부장 게 아니에요. 네가 하면 월권이다.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질량에 맞는 덕행 그걸 실천해야 될 때다. 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와가 있느냐면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을 갖다 주든 돈을 갖다 주든 때를 씻고 주든 봉사활동을 하러 가든 이거는 너희들 덕행이 아니에요. 이 나라 안에서 너희들을 덕행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안에서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너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게 내가 인상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를 갖추는데 인상실험을 하는 거지 너는 이 나라 안에서 이 국민한테 덕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홍익시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홍익시대의 홍익인간을 지금 주창을 할 때는 홍익인간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대승불 이광공익의 덕대게 사는 사람들 이광공익의 이타행이 아니고 이타행 이타행은 말이죠 저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한테 도움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내한테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고 이러면 공치사를 받고 내가 도와줬고 공치사를 받으시면 그거로 샘샘이에요. 이러면 덕행이 안 된 거라고. 근데 이간 공익의 행함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한테 고맙다 소리를 하네요. 작게는 어떻게 했나? 이 사회에 득되게 한다 이 말이죠. 사회에 득되는 행위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면 말이죠. 바르게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게 질량이 보일 때는 저분이 대단하다라고는 보이지 내한테 고맙다 소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직. 저분이 대단하다라고는 보여요. 이게 거룩하게 보이고 이래는 보이는데 내한테 고맙다 하지는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간공익이 행하는 거는 내한테 고맙다 소리는 안 해요. 대단하게 보이지. 이타행을 하는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고맙다 소리를 듣는다니까. 이건 작은 행입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이간공익을 행해야 되는 홍익인간들의 덕행은 사회를 덕되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 만인들에게 덕되게 돌아가게 한다. 이는 질량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질량의 일을. 나를 내 인생, 내 삶을 불사르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공치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홍익덕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홍익인간들이 이제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뭐를 해낼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지금 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량이 큰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야 돼. 내 한 사람을 깨닫고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수행되게 하려고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질량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나면 이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초신성이 되는 거예요. 초신성. 별로 치면 말이죠. 한 사람 깨어나 버리면요. 이게
초신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샛별. 저 하늘에 별이 많죠. 많은데 이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맞는데 아주 용량에 스스로 기운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초신성이 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아직까지 초신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 우주의 이 별도 우리 인간도 그렇게 안 나왔고 별도 아직까지 초신성이 아직 탄생하는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부터 망원경을 엄청 먼지 있는 별도 지금 움직임을 이제 다 보겠고 만들어지는 이 과학 시대에 이제 요때가 되면 별들이 지금부터 초신성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초신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를 우주에서 모아가지고 이 모으고 모으고 이게 융합되고 융합돼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질량을 크게 만들고 한 것이 나중에 이 자체가 스스로 붕괴가 될 정도로 그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야 이게 터져버리고 이 불필요한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작용하던 이 에너지가 터질 때 어마어마한 질량의 이 온도가 한없이 높아지는 질량이 되거든요. 이게 터질 때 이때 이럴 때 이것이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가 다시 저기끼리 터지도 나갈 게 있고 못 나가고 서로가 매일 때가 있는데 여기 모여갖고 영롱한 에너지가 돼갖고 이게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이제 주위의 환경의 질량에 이런 데에 적용을 안 받고 스스로 이게 움직이는 질량 여기 홍익 인간들입니다.